이태규군 연습곡 42번째 노래 이승훈의 비오는 거리입니다. 이 노래 아주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노래인데 이 노래의 주법은 퍼커시브라는 좀 특별한 주법이죠. 아르페지오 중에서도 가장 까다로운 아르페지오 중에 하나이고요. 박자도 중간에 허스트럼이 들어있고 당김음, 싱코페이션 이렇게 들어있거든요. 그 교본에 있는 그 퍼커시브를 어떻게 연주하는가. 이 퍼커시브는 기본적으로는 8비트 패턴입니다. 1N, 2N, 3N, 4N인데 손가락 번호가 있죠. PIMA라고 적어놨는데 P가 엄지, I가 첫 번째 손가락, 그리고 MA 이런 순이거든요. 그래서 하나, 둘, 셋, 넷, 둘, 둘, 셋, 넷 이런 여덟 박자를 이런 식으로 연주하는 거죠. 자, 예를 들어서 D 코드를 잡고 한번 해볼게요. 제일 처음에 엄지로 근음을 한번 치고 그 다음에 IMA 1, 2, 3번 손가락으로 1, 2, 3번 줄을 동시에 치고 그 다음에 이 퍼커시브라는 게 그 퍼커션 있죠. 타악기 그런 느낌을 기타로 낸다 그래서 타격이 들어가거든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줄을 손톱으로 이렇게 치면서 딱 막아서 이런 칙, 칙, 칙 이런 소리가 나는 겁니다. 연결해 보면은 하나, 둘, 셋, 그리고 그 다음에는 네 줄을 엄지하고 IMA 동시에 한번 튕겨주고 이게 1N2N까지예요. 한마디에서 반이죠, 거기까지가. 그 다음에는 한번 허스트럼이 있고 그래서 그리고 한번 기다렸다가 IMA를 1, 2, 3번 줄을 동시에 쳐주고 다시 한번 타격이 들어가고 IMA 쳐주고 이런 느낌이거든요. 연주를 천천히 해보면은 1, N, 2, N 하나 빼고 3, N, 4, N 이렇게 된다는 거죠. 처음에는 천천히 구분해서 연습을 해보세요. 1, N, 2, N, 3, N, 4, N 이렇게 퍼커시브는 뭐 이것만 하면은 나머지는 코드에 따라서 심심 되니까 그게 어렵지 않게 되니까요. 리듬 패턴을 익히는 게 중요합니다. 자,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천천히 1, N, 2, N, 3, N, 4, N 할게요. 1, N, 2, N, 3, N, 4, N 타격 한번 들어가고 타격이 두 번 들어가는 자 3하고 7에 들어가는 거거든요. 8비트를 봤을 때 풍다라 짠짠 타격 풍다 짜짜 짜짜 이렇게 느낌이니까 풍다라 짠단다라 풍다라 짠짠자라 이런 느낌을 생각하시면 되고 보통은 이렇게도 연주를 많이 합니다. 줄을 딱딱 맞춰서 치기가 어려우시면은 뭐 이런 식으로 타격을 엄지손톱을 이렇게 긁어 올리는 방법도 있거든요. 이런 식으로 사박을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자, 이렇게도 연습을 하시니까 이제 편한 대로 연습을 하시고요. 실제 곡에서 어떻게 반영이 되는가를 볼게요. 이게 이런 느낌이거든요. 자, 곡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.
해서 연주가 되니까요. 퍼커시브는 패턴을 익히는 게 중요하니까 천천히 박자를 맞춰서 정박자에 치는 것을 연습을 많이 하시고, 그 1 and 2 and 3 and 4 and 중에 다섯 번째 그 1 and 2 and 3 거기가 허스트럼이고 1 and 2 하고 and 3 and 4 2하고 4에 이렇게 들어 타격이 들어있는 거예요. 이것도 처음에는 소리가 잘 안 나고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되니까요. 자,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. 1 연습곡 42번을 연주하는 방법입니다.